안녕하세요. 아무거나 읽어주는 남자 정마담입니다. 제가 오늘 읽어드릴 것은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데이인데요. 맥도날드에서 오늘 1월 3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시그니처 버거 세트를 주문하면은 1+1으로 버거를 하나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소식을 너무 늦게 접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맥도날드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. 제가 빨리 가서 구입을 해보겠습니다.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지금 저는 엄청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가보시죠. 오! 야, 이거 어떻게... 이게 지금 이 줄이 다 시그니처 버거인가 봐요. 야, 이거 뭐야 지금. 이거 못 사 먹겠는데. 아이씨, 괜히 왔다 씨.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했다 진짜. 여러분 죄송해요. 줄이 너무 길어서 제 순서까지 오기에는 8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그냥 돌렸습니다. 어차피 배고프지도 않고요. 갔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튼 오늘 안타깝다.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줄 서는 건 더 싫어요. 뭐 돌아서는 게 현명한 처세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집에 가서 맥 딜리버리로 시켜서 먹겠습니다. 이거 뭐 햄버거 하나 먹자고. 사람 너무 혹사시키네요. 여기까지 읽어주는 남자 정마담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